2학년 교학사 교과서 1과 Listen and Speak 들어가겠습니다. I'm going to the school library. 나는 학교 도서관 갈 거야. Do I have to bring my student ID? 자, 여러분, Do I have to 네오박스. 바로 이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묻기. 저 해야 돼요? 이런 뜻이야. 아, 뜻이 뭐라고 시작? 해야 돼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말이야, 해야 돼요? 그러면 Do I have to만 있는 건 아니야. 뭐도 있지? 시작? Do I? need to도 있지. Do I have to나 do I need to나. 자,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나 더 있지? 시작. Should I? 제가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Must I? 자, 해야 돼요. 저 가야 돼요? 시작. Do I have to go? Do I need to go? Should I go? Must I go? 당연하지. 뒤에는 전부 다 동사원형. 전부 다 해야 돼요? 하고 뭘 묻는 거야? 의무를 묻는 표현이야. 다시 한번 따라해볼래? 시작. Do I have to? Do I need to? Should I? Must I?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그래야 돼, 그러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면 되겠네. 시작. Yes, you have t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여러분, 답도 중요합니다. 너 해야 돼. Yes, you have to.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지? 네모박스. 시작. Do I have to go now? Do I need to go now? Must I clean the room? 자, 그 다음에 해야 돼요가 하나 더 있네. Is it necessary to? 그러면, 해야 돼요? 이런 뜻이야. 즉, 스위밍 캡을 써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뜻이야. 따라해볼래? Is it necessary to? 좋았어. 그러면 나머지와 다른 것을 한번 보자. Do I have to? 의무를 묻는 거네. Must I? 의무를 묻는 거야. Do I need to? Is it necessary to? 전부 다 뭐야 뜻이? 해야 돼요? 이런 뜻이네. 그치? 그런데 뭐만? Will I? 내가 할까? 이 약을 내가 먹을까? 이거는 의무를 묻는 게 아니지? 의향을 묻는 거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아니야? 4번이 아니지? 그 다음에 의무를 부인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뭐가 있냐 말이야. Do I have to wear a hat scarf? 자, 머리 스카프를 제가 써야 돼요. 그랬거든? 아니, 너 그럴 필요 없다.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자, 네오박스 하자. No, you don't have to. 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from another culture. 그럼 너는 다른 문화 출신이니까 머리에다가 hat scarf를 써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 쭉 나와있지? 공부하는 방법은 동의어, 유사어를 외우는 거야. 따라해봐. Don't have to. Don't need to. There is no reason why I should까지 동그라미. 이거는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너는 말이야 지금 뭐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시작. You don't have to go out. You don't need to go out. There is no reason why you should go out.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나 must not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는 뭐야? 금지야. 무슨 말이야?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야. 의미가 좀 달라. 의미가 다르지. You must not wear a skirt there. 거기서는 스커트를 입으면 안 된다. 완전 금지하는 거고. Don't have to, don't need to는 그냥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의미가 다르다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 너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질문, must not이야, don't have to야?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must not을 써, don't have to 써? Don't have to 써야지. 여기다 뭘 쓸까? Need to 써도 되고, have to 써도 되겠지. Don't need to나 don't have to나 같은 뜻인 건 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상기시켜줄 때 Are you ready for your trip? 네. Are you ready for your trip to 제주도? 제주도에 갈 준비가 되어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be ready for. 어머나? Be ready for 그러면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자, 한번 적어보자. Be ready for이 있고 하나 더 시작. Be ready to가 있다. 자, be ready for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be ready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너 있잖아. 여행 준비됐냐? 그러면 be ready for 여행. 여행 갈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럴 때는 be ready to 다음에는 trip이 나와야 돼? 아니면 travel이 나와야 돼? travel이란 동사가 나와야겠지. 자, 있잖아. 너는 뭐 학교 준비됐냐? 그러면 be ready for 학교야? be ready to 학교야? 아니야. for 학교야. 학교는 명사잖아. 갈 준비 됐냐? 그럼 be ready for 고야? be ready to 고야?
그렇지. 이해가 가지. 뒤에 동사가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be ready for냐, be ready to냐가 구분이 돼. 근데 여기 왜 for를 썼을까? Your trip to 제주도는 명사거든. 동사가 아니거든. Your trip은 명사잖아. 너의 여행에 준비가 되어 있냐? Not yet. 아직 안 됐어요. What should I bring? 제가 뭘 가져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여러분, 동그라미 해볼까? Should I? 뜻이 뭐지? 시작. 해야 돼요. 이런 뜻이지? 오케이.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물어봤어. Remember to bring a camera and a map of 제주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지 알지? Remember to.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무슨 뜻이야? 뭐뭐 할걸 기억해라. 근데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 자, 아, 그렇구나. Remember. Remember 되게 중요한데. Remember 기억해라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고. 동명사가 나왔으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는 뜻이야.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어. 맞춰봐. Remember 말고 하나? 맞아. Forget이야. Forget도 to 부정사 나올 때랑 동명사가 나올 때랑 나올 수는 있으나 의미가 다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거, 앞으로 할 것을 잊어버리다는 뜻이고, 이거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 아, remember랑 forget은 동명사 to 부정사가 의미가 다르구나. 동명사가 쓰일 때는 미래야, 과거야? 과거, to 부정사는 미래. 자, 그래서 여기 잘 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to bring이 나왔어. 그러니까 가져온 거 기억하라는 거야. 가져갈 거 기억하라는 거야. 가져갈 거. 그러니까 카메라 가져갔어? 아직 안 갔어? 카메라 가져가지 않았어. 앞으로 카메라 가져갈 거이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카메라랑 뭘 가져가라는 거야? A map of 제주도의 지도를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것도 되게 중요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네. Remember to lock the door. 문 잠그다지? 투 부정사 나왔네? 해석해봐. 문 잠궜던 거 기억해라야? 잠글 거 기억해라야? 잠글 거. Don't forget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할 걸 잊지 말아야? 했던 걸 잊지 말아야? 할걸 잊지 마라. Remind me to buy. 이거 나에게 상기시켜줘. 우유 살걸 상기시켜줘.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remember랑 forget은 to 부정사랑 동명사 둘다올수 있다 없다? 있긴 하다. 그래,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Don't forget. Don't forget을 한 단어로 써라 그럼. 잊지 말라니까. 다른 말로? Remember, 기억하다 이런 거랑 바꿀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warm clothes and hiking shoes를 가지고 올거 기억하라. 다른 말로 써라 그러면 시작. 어머나, bring만 있네. 뭘 쓰면 될까? 뭐 잊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3번의 답은? 왜 그래? Don't forget, remember라며. Remember.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아. Remember to. 아, 그렇구나. 그래서 Don't forget to는 Remember to랑 Don't forget to는 Remember to랑 바꿀 수 있다. 자, 이번에는 Listen and Speak 들어가겠습니다. I want to check out this book. 자, check out 웹박스. 몇 퍼센트일까? 시험에 나올 최강력 후보. 여기 한번 볼까? 이건 체크하다야? 아니면 책을 대여하다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론 확인하다는 뜻도 있어, check out이. 그러나 첫 번째, 대출하다. 책을 대출하다가 뭔지 알지? 빌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있잖아, 그 체크아웃. 그러면 호텔이나 공항 같은 데서 체크아웃, 확인하고 나가는 거, 그걸 체크아웃이라고도 하지. 대출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봐봐. I want to check. 나는 이 책을 대출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want 다음에 뭐 나온다? 시작. 두 부정사. 바로 그거야. 체킹이 아니라 to check out 쓸수 있도록. sure 가능해요. can I see your ID please? can I 동그라미 시작. 뭐뭐 맞아, 해도 돼요. 이런 뜻이야. 허락을 지금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can I랑 바꿀 수 있는 거 시작. may I. 오, 되네. 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냐? here it is라고 대답해. here it is가 뭐지?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내 문박스.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 있잖아, here is it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원래 here 같은 부사가 앞으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는데, 대명사 주어일 때는 자리가 안 바뀌어. 그래서 있잖아, here is it이 아니라 here it is라는 거 혹시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드디어 중요한 거 나왔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뭐냐면 이거야. do I have to. 시작. 뭐뭐 해야 돼요. 자, 그거 일주일 안에 반납해야 돼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너 그럴 필요 없단다. 그러면 아니 너 그럴 필요 없다를 영어로 써라 그럼 쓸수 있겠어? 쓸수 있겠어? 자, 만약에 이거를 다 지워놔 그러면은, 자, 한번 써보자. 아니 너 그럴 필요 없다. 시작. No, you don't have to. 잘했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그 다음 걸로 갑시다.
자, you can have it for 2 weeks. for 동그라미 시작. 동안. 동안이란 뜻인데, 자, 동안하면 생각나는 거 또 있어야 돼. 시작. 듀어링이랑 와일이랑 그 다음에 폴이 전부 다 동안이란 뜻이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와일을 가운데다 써버렸네. 와일만 접속사야. 뒤에는 뭐가 오냐면 주어 동사가 와야 돼. 하지만 듀어링이랑 폴은 전지사기 때문에 명사가 오는데 이 폴 뒤에는 숫자에 관계되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듀어링 듀어에는 특정한 기간에 관계된 명사가 온다. 봐봐봐 여기 2 weeks 2주니까 숫자에 관계된 거 나왔지? 그러니까 4를 쓰는 거야. 그럼 질문 이 자리에다가 Y를 쓰면 돼? 안 돼? 어, 안 돼. 맞아. 4를 쓰면 돼. 듀어링을 쓰면 안 돼. 아, 바꿔 쓸 수 없다고. 어, 얘네들은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거 I'm going to buy a new cell phone today. 자 I'm going to 네오박스 시작. 뭐뭐 할? 어,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 그럼 이걸 한 단어로 써라. 어, will로 바꿔 쓸 수 있지? 오케이. 나는 new cell phone을 오늘 살 예정이다. I know good shop near my school. 나 학교 근처에 내가 좋은 샵을 하나 알아. 자, if you show them your student ID. 자,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연 시험에 이게 어떻게 출제될까 궁금해야 돼. 왜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아, 부사절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뭐라고? 네, 여러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미래를 의미할 때. 미래를 의미할 때 왜 그래 부사절 들었잖아. will을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의미할지라도 will을 쓰지 않고 대신 뭘 써준다? 시작. 현재 시제를 써준다. 현재 시제 써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부사절이 튕겨 나오면서 물어보는 거 부사절은 지금 전부 다 이거 물어봐. 미래인데 왜 will 안 써? 미래인데 왜 will 안 써? 뭐니까? if라든가 when 같은 부사절. 자, 시간 같은 거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하고 나서 after, 뭐뭐 할 때까지 until. 조건은 뭐뭐 한다면 if,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뭐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과 같이 쓰일 때는 그렇다고. 봐봐. If you show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 아니지. 그들에게 당신의 student ID를 보여준다면 미래거든? 아직 안 보여줬어? 그러면 여기다가 보여줄 거라면 하고 이게 will show를 쓰고 싶을 거야. 안 된다고. 무슨 시제 쓴다고? 그냥 현재 시제 쓰라고. 자,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면 시작. If it will rain. 내일이니까 확실히 will을 써야지. 왜? tomorrow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아유 비 오는데 왜 밖에 나가겠어. 그래서 I will stay home. 뭐 이렇게 썼어. 생각해봐. 그러면 미래는 내일이니까 확실히 앞에도 will, 뒤에도 will 쓰는 거 맞겠지. 여기 주절에도 will 써야지. 그러나 무슨 절에서는? if절에서는 뭘 쓰지 않는다? will 쓰지 않는다. 아 맞았다. 좋아하면 안 돼. will을 안 쓴 대신 무슨 시제 쓰라고? 현재 시제 쓰라고. 현재 시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동사에 뭐 붙이니? s나 es 붙이잖아.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야. 대박 잘 나오는 문장이지.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요.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will show 쓰면 안 된다. 요거 적어놓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you can buy it at a low price. 낮은 가격으로 당신은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가끔 이것도 시험에 나와. 낮은 가격으로를 영어로 써라. 시작. at a low price. 특히 전치사 n 말이야. 자 그 다음에 that's good. oh that's good. 그거 좋군요. remember to bring your student ID. 자 기억해라. student ID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걸 기억해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다는 거. 어 oh, 고마워요. thank you. Brian, I'm visiting an Arab family for dinner. 그러니까 저녁밥을 위해서 Arab family에 방문할 거야. 아랍 가정을 방문할 거래.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자 advice 동그라미. 이거 작년에 나왔었어. 중학교 2학년에. 자 advice가 뜻이 뭐야? 충고. 그러면 advise는 뭐야? 어 충고하다지. 요 자리에다가 advise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any는 수량형 동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지. 동사 오면 안 되지. 그치? advice를 써야지. remember to only use your right hand to eat. 자 먹을 때 뭐 하라고? 뭐만 사용하라고? remember 기억하세요. 뭐만 사용하는 거? 자 투부정사 나왔네. 당신의 오른쪽을 오른쪽 손을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을만 사용하는 걸 기억하세요. 얘기야. 요 자리에다가 using이라고 동명사 쓰면은 안 되지? 사용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다음에 in Muslim countries. 자, 이슬람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왼손을 사용합니다. 뭘 위해서? for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동명사. 동명사 나온다. 뭐 하는 게 있어? cleaning themselves. 그들을 청소하는데, 그들을 씻는데 왼손을 사용한대. 뭐 하고 나서? after using the restroom. restroom은 화장실이잖아.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씻는데, 그들 스스로 이제 뭐 깨끗하게 씻는데 왼손을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또 하나 동그라미 할 게 있어. after 동그라미. after 다음에 뭐 나온다? after가 지금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얘가 접속사로도 쓰여. 얘가 지금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 거야. 알겠습니다. I see. 아, 그렇군요. 자, do I have to wear a hat scarf? Do I have to 동그라미. 시작. 뭐뭐? 해야 돼요. 자, 제가 hat scarf를 써야 되나요? It would be better if you do.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would be better. 더 나을 거예요. 자, if you do. 동그라미. If you do의 if야. if가 무슨 뜻이야? 뭐뭐? 라면. 근데 뭐뭐 라면이란 뜻이야. 그럴 때는 여기다 뭘 쓰지 않는다고? will do. 그렇지. will 쓰지 않는다. 자, 그러나 you don't have to. 자, you don't have to 나왔다. 뭐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from another culture. 다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because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 옆을 가보자.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온다. 주어 동사. 하지만 because of는 명사 나온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because 어디 있어? because가 나오면 of 쓸까 안 쓸까 고민해야 돼. 자, 여기는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because of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밖에 다른 것은요. anything else? 질문. 왜 anything이야? something이 아니라 무슨 문? 의문문. 의문문일 때는 뭐 쓴다고? 어.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 you shouldn't wear shorts. shorts의 답일줄. 뜻이 뭘까? 작은 일까? 이건 뭐냐면 반바지야. 그 반바지는 몇 쪽이야? 다리가 두 쪽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S 붙인다. 바지처럼. 바지도 두 쪽이니까 팬츠잖아. 그치? 뭐 항상 두 개. 글러브스, 글라세스 뭐 이런 거. 안경. 자, 그 다음에 you shouldn't wear shorts. 자, 짧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어, 고마워요.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요. 강력한 우승 후보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자, for이야, for. for, thank 다음에 누구 나와? 사람 나와. 누구누구에게 고맙다. 그 다음에 for 다음에 고마운 이유가 나와. 근데 for이 공교롭게도 뭐다?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 동명사. 그래서 letting me know. 요게 바로 서술역감이야. 자, 근데 let이 무슨 뜻이냐면 사역동사네. letting me know. 그래가지고 시작.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온다고? 동사원이요. 그래서 know가 요 know를 말이야. knowing이라고 쓰니까 to know라고 쓰면 안 된다. 해석은 시작. 내가 알도록 뭐뭐 하도록. let은 뜻이 뭐야? 시키다, 허락하다. 맞지? 시키다, 허락하다. 이런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됐지? 내가 브라이언을 알도록 허락해 준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for 다음에 letting, 동명사. 그 다음에 no는 원형을 써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let에다 ing를 붙일 때 t를 하나 더 붙이고 ing 붙였네. 꼼꼼하게 기억하도록. 자.